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항상 나를 기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나를 기록하라 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내가 배울 수 없는 환경이거나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 주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나를 좀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종이에다가 내가 페이퍼에다가 글을 써놓을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녹음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스마트폰 시대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핸드폰에 동영상을, 영상을 내가 내 얼굴이 나오게끔 해놓고서 동영상을 저장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 동영상에 뭐를 남기냐면 내가 연습하는 것, 내가 지금 연습을 하고 내가 지금 불고 있는 연주곡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 영상을 계속 기록에 남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록에 남겼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오늘 봤을 때는 모르고 내일 봤을 때도 몰라요. 이거를 일주일 뒤에 봤을 때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아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또 내가 조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피드를 주실 수가 있죠. 아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 어떤 부분을 좀 고쳐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내가 3개월 전에 어떻게 불었나,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불었나 비교하면서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찝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록이라는 것으로도 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고 또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여나 지금 레슨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레슨은 받지 못하시지만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영상이나 아니면 내가 필기를 꼭 하시거나 또는 음성 녹음이라도 꼭 하셔서 선생님에게 배웠던 부분들을 기록하시면 굉장히 나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굉장히 내가 실력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알았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오케이 하고 가게 되면 다음날 이튿날 일주일 지나고도 싹 까먹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저번 주에 뭐 배웠나 까먹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 빨리 색소폰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습관적인 연습 방법, 기록하는 것들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 향상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색소폰 연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깜빡하고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